쇼미더머니 8출연자 매트릭스가 스윙스의 살에 협박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매트릭스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에 과격한 협박성 메시지와 욕설을 하며 스윙스 씨를 태그하여 올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한 후 모두 다 내린 상태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스윙스의 GM분들, 가족분들이 받는 상처에 대해 모두 사과드린다. 그러나 스윙스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제 잘못과 별개로 힙합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꼰대가 되어가는 게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가 종알바지가 되어 뒤늦게 따라가는 한국씬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제가 스윙스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 잘못은 100번 인정하고 책임질 생각이다. 그러나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저희의 생각들을 이해해 주시지 않으셔도 된다. 행보에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매트릭스는 엠넷 쇼미더머니 8에 출연해 나보다 실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기 편하게 앉아서 심사하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스윙스가 방송에서 나를 두고 십몇 년 어린 후배에게 욕을 듣는 게 X 같다고 말을 했다. 내가 더 X 같다이 트웬티야. 트웬티라며 힙합의 후배가 어디 있냐 너 같은 꼰대 트웬티 때문에 한국 힙합이 망하는 것 난 너 찌르고 감방 가서 썩으면 된다. 사람도 죽일 수 있다. 트웬티아라고 욕이 섞인 살해 협박성 메시지를 남겨 대중의 분노를 샀다. 다음은 매트릭스 SNS 사과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트릭스입니다. 이번에 과격한 협박성 메시지와 욕설을 하며 스윙스 씨를 태그하여 올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한 후 모두 다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윙스 씨와 스윙스 씨 GM분들, 가족분들이 받는 상처를 모두 인지하고 사과드립니다. 스윙스 씨 팬분들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스윙스 씨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잘못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영향력 있고 힙합 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선후배거리면서 자기가 제일 싫어했던 꼰대가 되어가는 모습이 제 입장에선 상당히 실망했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총알바지가 되어 다른 분들께 기믹이라고 폄하되고만 있는 트래퍼들이랑 많은 래퍼들과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한국 씬을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리스너들과 시내 래퍼들에게는 방송 외엔 기회가 없어지고 항상 뒤늦게 따라가는 한국 씬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스윙스 씨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등 계속 키보드로 두드리시는 분들에게 본인은 얼마나 본인의 분야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에 열중하면서 살아왔는가에 되묻고 싶습니다. 저도 제 잘못은 100번 인정하고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하는 음악과 문화, 저희의 생각들을 이해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행보들을 관심 가셔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스.